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25%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21% 정도 하락하는 시장이었는데, 현대바이오가 오늘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을 조금 보여주다가 쭉 밀려갖고 다시 한 3% 정도, 4%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원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원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을 형성을 하고 요 구간까지 밀려갔고, 우리가 좀 보고 있었던 요 라인까지 좀 깨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일단은 조금 회복을 해줬었던 모습이 빠르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된 거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정도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내비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언저리 구간을 만약에 지지는 못하고 또 밀릴 경우에는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이 좀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까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꽤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아, 이제 본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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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이네라고 하면서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여기서 꼬리를 달면서 매도 물량에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망치가 조금 형성이 되긴 했거든요. 하고 하방 쪽에서 역망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양봉,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이런 일련의 형태들을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보여준다라고 해갖고 좀 강한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관점은요, 결국은 이 3만 원이에요. 예, 이 3만 원 라인을 돌파하느냐, 돌파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여기 아래서 뭐 음봉과 양봉이 형성이 되는 모습들은 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뭐 반등이 나오고 지금 나오는 이슈가 긍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3만 원 라인을 돌파하고 차라리 눌리는 구간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물론 접근을 하고 나서 바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애매한 자리보다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왜? 밑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깔려 있었던 부분들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밑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요. 지금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다 돌파했다는 것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거를 보고 있었던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얘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동안에 저항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드디어 돌파했으니까 나도 여기서 선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면서 투심이 살아날 수 있고, 그 투심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서로서로 땡겨 나가려고 하는,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긴급사용 승인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임상 이상을 좀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은 내용 뭐 생각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단은 얼마나 좀 확고하게 좀 자신이 있는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임상 이상이 끝나기도 전에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속도를 낸다, 이런 부분이겠죠. 현대바이오가요,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기 위해서 전용 제조설비 15대를 발주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바이오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CPCOV03 생산설비를 위수탁 생산 계약사가 오늘 10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고요. 월 20만 명분 생산설비를 발주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생산 설비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바이오는 이번에 임상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뭐 긴급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쉽게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대량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 원료인 니클로사마이드와 산화 마그네슘도 확보를 진행하고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월 84만 명분인 4톤 해외에서 구입 완료했고요. 니클로사마이드는 국내외 제약사들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다라고 합니다.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이 니클로사마이드의 약점을
다 채웠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 경보암 치료제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뭐 자금 경보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숭이 두창까지도 좀 영역을 확장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니클로사마이드를 좀 기반으로 맡은 CPCOV03은 현대바이오가 얘기했던 범용항 바이러스제가 맞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1년 전부터 말했던 것들이 뭐죠? 결과. 그러니까, 뭐, 이건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결과도 좋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논문에서 좋은 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한테 임상을 했을 때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급등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 3만 원 라인 돌파해갖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니클로사마이드를 만들었던 이 약이 정말로 좋은 약인지, 이거는 현대바이오 측의 입장만 놓고 보면 정말로 좋은 약이긴 하겠지만, 그거를 입증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임상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임상 이전에 좀 많은 논문들이 나왔다, 또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뭐 현대바이오가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치는 것은 좀 좋죠. 기분상 우리가 좋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수치, 어떠한 뭐 숫자 아니면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텍스트로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이 3만원 라인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3만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시장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추세를 좀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는 음봉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 목요일 날 이벤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HRB2019 입력하시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친구 추가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거나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벤트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인데 요거 놓치지 마세요. 1년에 150만원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꼭 혜택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